10월 14일이죠. 물론 13일 아니야? 13일이다. 자, 2차 구형식 1. 1이라고 나와있다. 자,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을 해결할 거야. 2차 부등식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야. 그냥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죠? A가 0이 아닐 때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부등식인데 예, 2차식으로 된 형태를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을 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판단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겠지. 자, 우리가 일단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게. 오케이? 네. 가자. 라고 했을 때 일단 A가 양수인 그래프만 우리가 판단을 할 거야. 자, 일단 먼저 할 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 궁금한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이것의 해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것을 FX라고 두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A는 양수야.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양변 나누면 양수 만들 수 있다, 무조건, 그제? 2차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이니까 양변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곱하면은, 뭐, 무조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양수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x라는 것은 2차 함수 형태란 말이야. 문제에서 a가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가는 2차 함수란 얘기지. 그 사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 부등식의 해가 궁금한 거야, 나는. 나는 지금 얘가 궁금한 거지. 그런데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는 얘기입니다. 얘의 그래프를. 자, 뭐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하는 거지. 선생님이 X축하고 그 다음에 Y축. Y축 그리지 않게. 필요 없으니까. Y축 지우고 X축만 그리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 거고, 자, 아까 전에 문제 처음 시작할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된다. 아, 크기 비교 먼저 해놓자. 됐습니까? 여기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뒀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지, 그죠? 어떤 게? 얘가 Y는 FX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은 뭐야? fx가 뭐 되는 점? fx는 0인 점이야. 맞지? 자, 이 fx라는 것은 뭔데? 함수 값이라는 얘기지, 그지? 맞나?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값을 갖다가 넣었어. 그럼 함수 값이 뭐가 되는데? 양수야, 음수야? 그치, 음수지. 밑에 있으니까,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값 넣으면 함수 값이 음수라는 얘기야. 그제? 근데 여기 어떤 값 넣었어? 여기 어떤 값 넣었어? 함수값이 뭔데? 양수란 얘기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fx가 0보다 큰 부분의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 우리 지금 부등식,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랬으니까 x의 범위를 찾아란 얘기야. 그럼 x의 범위를 찾아란 얘기니까 우리는 이것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할 때 뭐지?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가 0보다 크다. 즉 fx가 0보다 큰 부분의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 fx가 양수의 값이야? 음수값이야? 음수값이야 얘는. 맞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일 때는 이 값이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즉 이쪽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 사이에서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걔는 뭐가 된다고? x가 뭐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뭐보다? 베타보다 크다. 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fx가 양수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면 우리가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뭘 알아야 된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관계는 이런 거지만 항상 이렇게 그려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되는데 얘가 생기면 아 그러면 근 구하면은 뭔데 a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맞나? 그럼 이게 그 두 근 중에 능형에서의 두 근 중에서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문제를 바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지. 이제 알고 있었다, 우리 이거 했잖아, 선생님. 최상위 할 때도 하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크다라는 것이 나오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온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뭘 관계시를 2차 함수로 가져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이거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 바로 갈게요. 연결해서 자, 두 번째. 그럼 같은 방법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고 싶단 말이지. 크거나 같다의 해는 여기 등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등호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한다. 그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죠?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0보다 큰 그림만 그린다. 아래로 올라간 그림만 그린다고. 두 개 하면 헷갈리니까. 음수인 그림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0번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등식 구하려는데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서 이거 해구하는 거랑 이거 해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양수인 거 만들어서 x제곱의 개수 양수인 거 만들어서 문제 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편하게 2차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가 있나?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생각하자. 이런 것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이게 그래프가 x축이 있으면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인 거지. 그치? 자, 아까 설명했지만 어디라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뭐 한다고? 플러스.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뭔데?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x 범위를 찾아라는 얘기야. x 범위 찾는 거야. 선생님, 이쪽인데 뭐 어떡하라고? 음수가 되는 x 범위 찾아라는 얘기야.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는 뭐고 뭐 사이가 된다고?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된다. 라고 설명해주면 되는 거지. 자, 우리 배웠다시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게 이제 근의 공식 써갖고 근 구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하든지 그지? 어쨌든 간에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알파하고 베타 사이 작다일 때는 그 두 근의 사이가 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사이 값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예를 주면 되게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요것만 알면은 문제를 사실 다 풀 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예제 13번 한번 보고 하자. 한번. 예제 13번을 보면,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를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인수분해하면 1하고 2. 맞지?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사실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라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거든? 그지? 그 마이너스 되는 범위를 처절했으니까 요 사이가 된다. 라고 설명되겠지, 그지? 따라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복수대에서 쉴 때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x제곱 2. 2x 플러스 4. 라고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랑 시켜야겠지. 일단,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아,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의 두 군을 구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해를 구하면, 엑스는 1 풀마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4. 그럼 1 풀마 루트 5 된다. 이런 얘기네.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식이 어떤 식이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가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된 거지, 여기는. 그죠?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 거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겠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뭔데? 지금 크거나 같다다, 이거지. 사실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니까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차단, 이런 얘기라고. 그지? 결국에는 큰 거 부분을 차단했으니까 여기서 해를 구하면 될 때 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해를 구하면 x가 뭐 두 중에 어느 게 작은 겁니까? 얘가 더 작은 거 이제 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5가 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근해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나? 그지? 해가 이제 없는 경우는 아직 안 했어. 그거는 또 이제 설명할 거야. 그지?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뭐가 문제니? x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인수분,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가 2, 3은 6 해가지고 어디? 마이너스 된다, 이 말이겠지. 맞나? 어? 아, 반대로 안 했나? 오, 큰일 났다. 이거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지, 그죠? 바뀐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라면 x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 x 마이너스 3. 이 0보다 크거나 된다고. 됐어?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린단 말이겠지. 그죠? 실제로 마이너스 2고 여기 3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크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차단하는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단순하죠. 그죠? 이 참수 그래프 다 그려가지고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만 잘 판단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꼭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찐따 발상 찐따들의 발상인데 항상 생겨요. 반에 한 두 명씩, 그죠? 자 니다 야, 쟤 왜 웃노? 아, 니다 이렇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잖아, 찐따야. 그죠? 대답해라 인마, 니다. 찐따야.
0보다 크다, 그걸 갖다다, 이거, 이제. 그럼 이제 뭔데? 이거 해구하면 뭔데? 2하고, 그 다음 뭔데? 마이, 2분의 3이다, 그죠? 맞나?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가 크나, 2분의 3이 크나? 2가 더 크다, 이거,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 몇 배 된다, 이제.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낫다? 또는 X가 뭔데? 2분의 3보다 작거나 낫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나? 아니요. 왜 아니지? 앞에 마이너스 2.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된다고? 양수. 지금 양수야, 음수야? 자,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잘못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도 또 나온단 말이야. 놀라운 사실이지. 니다. 니. 어? 아, 분명히 나올 거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나와. 아, 둘 다야. 자, 무슨 말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제 나오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면 되겠다,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자, 그럼 이제, 방금 이제 설명했는 걸 다시 설명할 건데,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 선생님이 방금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하긴 했어. 이차함수를 그래서 판단을 하겠다 했는데, 이차함수가 이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그래프를 모양을 따지면 세 가지 모양이 나오죠. 방금처럼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나온 게 나온단 말이야. 기준이 x축이 된다는 얘기는 0이 기준이 돼서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나오는데,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접. 맞지? 그 다음 x축과 뭔데, 만나지 않는 것이 나온단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나오겠단 말이겠지. 그럼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세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거든. 얘는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0인 것만 생기는 거야. 음수인 부분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겠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뭔데? 전부 다 플러스인 것만 생긴단 말이야. 그치? 이것도 특별한 거란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2차 부등식의 해를 판단할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뭔데? 플러스인 부분, 마이너스인 부분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는 해를 구하면 돼. 방금 했는 것처럼. 그치? 근데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거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판단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D가 양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D가 양수인 경우의 2차 부등식 해. 해를 구하자.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이거는 뭔데? 1번하고 동일한 상황인 거지. 자, 일단 D가 뭔지를 생각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A가 양수인 것만 따질 거야, 선생님은? 알겠지? 양수인 것만 따질 거다. 자, 이때 말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의 판별식을 D라 하자. 그죠? 자, 그러면 D가 양수가 되는 거지. 자, D가 양수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으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으로, 그지? 자, fx 2차함수 함수 fx는 y는 fx y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 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x축, 그 다음에 y축은 그릴 필요가 없다. x축이고 아래로 볼록한 거란 말이겠지. 맞나? 그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때 두 실근은? 이때 x축과의 두 실근을
실근.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아? 하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지. 됐어?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이게 따로 설명할 게 없어. 지금 똑같잖아.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0보다 크다의 해하고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 했는 거니까 어떻게 된대 나오거든. 그럼 실제로 얘기 되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이 똑같은 걸 또 써야 되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치? 가 0보다 크다의 해. 를 구하면 x가 뭐보다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x가 베타보다 크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면 x가 뭐하고 알파하고 베타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앞에서 설명했는 것 때문에 이해하기 쉽겠지, 그제? 네, 그거를 판단할 때 지금 뭐 때문에 다시 잡냐면 이 기준을 어떻게 D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다시 한 번 더 적은 거야.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렇게 푼단 얘기지.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이 경우에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겠어? 방금 얘기했던 판별시 D가 0인 경우를 생각하겠지. 그치? 그러면 D가 0일 때, 0일 때, 2차 부등식의 해. 해를 구하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처럼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양수. 양수인 것만 아직 했다는 얘기다, 그치? 양수. 의 판별식을 D라 하자.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D가 0일 때만 찾는 거거든, 그죠? 맞나? D가 0이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축과 접한다. 맞나? 그죠? 그 점을 알파 콤마 0이라 하자. 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X축. 아볼. 한 점 만남. 이 점을 알파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나? 잘 봐라.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근데 이것만 잘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 거야.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이걸 이해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지금 뭔데?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다, 그지? 여기는 뭔데? 0인 거야. 0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뭘 구하냐면, 첫 번째,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잠깐만, 이제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지? 자,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그치? 뭐, 이 해가 뭐야? 알파보다. 그렇지.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큰 게 되는 거지. 뭐만 제외한다고?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알파니까 얘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A에다가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게 다 실수인 상황인 거니까, A가 양수이고 실수인 상황인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뭐라고? 알파를 제외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 났다고. 오늘 아까 전에 니가 K제곱이 0보다 크다 했는 거는 지금 뭐가 제외한다고? 0을 제외한 나머지 건 다 된댔다, 이거. 그지? 선생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지? 맞나? 이게 이렇게 원래는 실수의 제곱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그죠? 요거 제외하고 된단 말이야. 춥나, 혹시? 일로와.
왜? 왜? 저 뭐라 들었어요? 뭐가? 전못 들었어. 근데 저번에 이거 하면은 머리 차가워지. 어, 저걸 차가워지면 꿈되지. 자, 지금 더워서 옷을 거지 같은 게 입었냐? 아씨, 아직까지 벗어요. 아직까지 벗어요. 이게 아닌갑다. 어? 아, 목 때문에 돼. 아니, 조끼 때문에 더운 게 아니고 목이 더워. 이쪽이 다 따가니까. 목살 빼요. 뺐다. 뭐냐? 아니, 이거 그냥 뺀 거다니.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마술사 넥타이 같아요. 자, 봐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뭐만 제외하면 된다? X가 알파인 거는 0이니까 제외한다고. 0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알파가 0인 거는 제외시킨단 말이겠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알파가 아이씨 X가 알파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답 적으면 돼. 요게 해답. 맞나?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아, 물론 이렇게 적어도 돼. 뭐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황을 가자. 자, 두 번째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을 줄 거야. 그러면 앞에 상황과 똑같이 뭐가 되는데 a에다가 x-α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이지. 상황이. 그죠? 이해돼? 네. 그럼 지금 a도 실수고 x-α의 제곱도 실수일 거란 말이야. 제 실수니까. 그죠? 그럼 이 자체가 뭔데? 실수의 제곱인 거거든. 그죠? 맞나?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는데 0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거다 이거. 언제? 항상. 0보다 클 때는 알파를 제외했는데 지금 0일 때도 해가 된다라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0일 때도 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는 뭔데?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쓰면 되지. 어차피 요 a는 양변 날려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x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곱하기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지금 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죠?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자, 두 번째, 아, 세 번째. 자, 이번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거 해보겠지. 자, 그림을 봐.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도 없지. 그럼 이거는 뭐겠어? 해가 없다가 되겠지. 됐어? 네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데? a일 때. 그렇지, x는 뭐일 때만? a일 때만? 아, a거든요. 알파. x는 뭐? 알파일 때만 가능한 거야. 아, a 있긴 있네. 이거면 안 된다. x가 알파에서만 가능한 거야. 자, 0보다 작은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고 0인 부분은 딱 하나 있는 거니까 그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뭔데? X는 알파가 해가 된다고.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해가 딱 하나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좀 특이한 경우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뭐 배우겠어? 0보다, D가 0보다 작은 경우 배우겠지. 그지? 다섯 번째는 D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것일 때 2차 부등식의 해.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거다, 그죠? 여기서 a는 양수인 것만 따지겠다고? 양수 만들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죠? 자, 이것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그럼 d가 0보다 작으면, 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폭을 가진다, 그지?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도서관 갖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서로 다른 도서관 같잖아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그러면 2차 함수 따라서 2차 함수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 x축이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떠있단 말이지. x축 위에 떠있다고. 되어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있을 때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근데 얘기했지만 뭔데? 어디인 상황에서 전부 다 플러스인 상황이야. 그지? 그럼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있을 때는 해가 뭔데? 그치, x는 모든 실수다. 그치? 해가 모든 실수. 자, 두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낫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데? 해가 모든 실수겠지. 맞나? 0일 건 없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값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된다.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1 때는 해가 없다. 그죠? 됐나? 네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면 뭐가 된다고? 마찬가지로 해가 없단 말이겠지. 0인 것도 없잖아. 그림 보면. 그죠? 그래서 퍼미티가 0일 때 하고 0보다 작을 때 하고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지? 예, 그런 설명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뭐, 복제식을 할 때 서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그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한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이 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예, 다 판단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프가 D가 양수일 땐 두 점 만나고, D가 0일 때 한 점 만나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다. 그러면 첫 번째,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할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다 되는 거고, 그죠? 맞나?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일 때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되고, 외우면 안 된다. 이거 알겠지? 이해하면 된다. 그래프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지금 막 여덟 개인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걱정하지 못해본 거야. 알겠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그래프 한 개 가져와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x축, 판별식 D가 0보다 0이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네? 그럼 요것만 0이고 나머지 거는 다 양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면, 요것만 제외하고 모든 실수네? 그 다음 0보다 큰 걸 같으면 모든 실수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한다고. 무슨 얘기냐, 알겠지? 그 내용들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끝내주실까? 몇 시까지? 3시 50분까지 아이가? 혜원아, 아니 공부 다 해놨지? 월요일 못 치는데. 시설을 피하고 있어. 월요일 못 치는데. 혜원이 원래 하루 종일 몰라? 대단한 거 맞아. 나 원래 영어 치는 줄 알고 영어 공부한다고. 그거 쳐가지고 얘 지금 당했잖아요. 수요일 날에. 수요일 날. 어떻게 진짜 저런 상황이 오지? 근데 저 웃기고 국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영어 성적이 안 나왔잖아. 영어 성적은 안 나왔어. 근데 영어인 줄 알고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국어를 쳤는데 국어는 잘 치고 영어는 못쳤어. 그러니까 국어 몇 점? 국어 안 해야 되는 것 같다. 국어? 2점짜리 하나 들렸나? 오 대박. 아 근데 이번엔 좀 쉽지 않았어. 야 그래서 혜원아
월요일날 하고 나야 되는 거 아니지? 10시 10시가 아니고 학교 마치고 1시 반 2시 알겠죠? 그때는 이제 교과서 풀고 야 누구 있니? 교과서 풀고 파이널 하기 풀고 집에 갈 거야? 파이널이요? 파이널 2차 안 오셨다 이제 풀었나? 다음 학기 풀면 되겠지 대상자고 문제 많이 쌤, 화요일날 5시에 와요? 화요일날 원장선생님 수업이다 네 맞잖아 5시 누나 5시 20분이 5시 20분 그때 오는데 그때 뭐 정리한다던데 네? 뭘 정리할까? 아니 네. 아 정리할까? 이거 정리할까? 뭐 아니 뭐 풀었는 거 문제하고 그런 거 정리한다던데 맞지? 그래서 니는 네 거의 날에 있어서 안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 했는데 그 니는 못 올까요? 올 수 있나? 너무 안 아팠는데? 그렇게 해서 오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 14번 보자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예제 14번이지? 맞나 예제 14번? 1번 보면은 일단은 2차 분응식이 나와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 기본적인 거야.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거든.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하니까 어떻게 됐어? 인수분해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아, 그 완전 제곱이란 말이야. 그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건데, 지금. 그치, g가 0인 상황인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완전 제곱이 돼버리면.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죠? 여기 이거 해를 구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복귀시 되는 게 적어낸다. 실수 x에 대해 x 플러스 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잖아 원래 실수의 제곱이면. 이것이므로 그지? 자 이것이므로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의 해는 x가 뭘 때?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마이너스 2를 제외한다고. 자, 어떻게 한다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여기에서 양수인 거 찾아냈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찾아냈으니까 답을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 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64보다 64가 작거나 16x-x제곱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 플러스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3학년은 원래 내신 대비 안 하지 않아?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특목고 하는 게 다 그 결정 난 거 아니야? 요거는 12월에 가서 그 이번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기말고사 망했잖아 근데 시험 왜요? 안 망했어? 이번 시험도 이번에 잘 졌어요 근데 수학은 커지고 짜증나 진짜 아 진심으로 짜증나 아 짜증나 야, 그럼 지금 부호냐면 또 어떻게 하는데? 넘겨갖고 x제곱이 양수인 거 만들었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럼 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것이? 완전 제곱이 된다, 이게. x-8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거든. 맞나? 근데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 x-8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이것이므로 뭐가 되는데? x-8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만 된다고? x는 8만 된다, 이 말이지. 실제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단 얘기야, 8. 맞지?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0보다 작은 건 하나도 없고 0인 건 하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x는 8만 하나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이제 15 문제. 1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이거의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있어. 야, 기말은 언제 치는지 나왔나? 11월 10일. 11월? 10일인가, 11일. 일단 한 달 차이잖아요. 11일. 10. 남해는? 모르나? 11일 11일 거 11일 아니야?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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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일? 12일 아니야? 토요일인데? 뭐야? 10일하고 11일이 둘 다 토요일인데 얘는 무슨 도라야? 12일 아닐까요? 아니야, 수박 아니었어 우리? 아, 진짜 안타깝다 진짜. 화요일 강좌 하나 올게. 무료는 언제인지 모르나? 12, 13, 14가. 그 다음에 석현이는? 지가 뭘 알겠네. 안타깝다. 내가 알아보지 뭐. 자, 1일이 뜨죠. 자, 이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뭐가 돼?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뭐야? 어디서 많이 봤잖아. 오메가 형태네. 오메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는 뭐가 된다는 얘기고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제?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공중에 떠 있는 거란 말이겠지. 그럼 이거는 해가 뭔데? 모든 실수야. 이게 바로 나와, 선생님은. 그죠? 맞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죠? 자,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뭐 해본다? 완전제곱 만들어보거나 근의 공식 써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근의 공식 썼는데, 근의 공식 뭐지? 한번 써볼게. 일단 적지 마라, 이거랑. 자, 근의 공식을 쓰면, 이게 찐따 발상이거든, 이것도? 찐따 발상인데,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뭐야? 2분의 1 플마 루트 5y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애들이 답을 어떻게 적느냐면 x가 근 두 개 나왔네 이러면서 x가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y보다는 크고 또는 x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y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적어. 미친 거 아닌가? i라는 것이 크기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다. i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뭐가 됐다고? 그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딱 하나 있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그렇게 되는 문제인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가보면 이걸 또 이렇게 풀고 있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친구들 보면 설명했는데도 틀리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노? x-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뭔데? 4분의 3이잖아. 얘가 0보다 크게 나왔다. 이걸 해 찾는 거야. 그 광현이도 이번에 시험 쳤는데 선생님이 그 설명해 준 거 틀렸잖아.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이 수민이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긴 거. 18번. 그래 여기에서부터 여기 중점까지 연결은 이 길. 이거 맞았어? 네. 와 대박. 이 쌤 B에 있었다 이거 그냥. 맞나? 이래 있어가지고 요거의 길이 보였다. 선생님이 점마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18cm, 4cm. 그래 어떻게 했냐면은 점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광현아 일단은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직각삼각형에서 밖에 없다. 그럼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한다. 직각삼각형이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지 않잖아. 그 각도를 적어라. 60도잖아. 그지? 여기 60도인데 60도니까 여기는 못 써먹겠네. 어? 그럼 여기 60도인데 써먹어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선 끄니까 얘가 30도네. 그럼 여기 90도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없니?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아니 틀리고 있단 말이야. 설명을 내가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것까지 기억이 다 나는데 배운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야. 놀라운 사실이지. 반성해야 돼. 반성. 도형이 나오면 도형이 나와서 이 생긴 거 이런 거 구하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잘 나오라 했잖아. 네가 풀었는 문제가 이 문제잖아. 나는 한 번 봤는데도 다 기억이 난다. 여기 중점해갖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 아니었니? 맞지? 마름모가 무슨 마름모야? 삼각형 아니고 삼각형 아니었어? 문제가? 네, 뭐 어디였는데 20번 그러면? 아니야? 그럼 어디야? 여기야? 17번. 아 여기 점점 찍혔어? 아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야? 아
와, 그럼 이건 완전 맞은 거지? 그 6점. 맞나? 그거구나. 아, 6점. 이거 변이 6.5예요. 이거는 내가, 와. 와, 이들이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어떻게 틀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생긴 문제를 틀리고 있는 거야, 니가. 정말 안타깝지. 자, 볼게. 자, 그러면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 식을 이렇게. 그럼 이제 보면 뭔데? x-2분의 1의 제곱.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것이 무로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죠? 맞나?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얘는 뭔데? 무조건 0보다 크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클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이것이. 해가 모든 실수다. 따라서, 해가 모든 실수다. 모든 수라고 적으면 안 된대. 모든 실수라고 적어야 된다. 왠지 알지? 얘기한다.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꼭지점 좌표가 뭐라는 말이고. 2분의 1, 4분의 3이야. 이렇게. 맞아? 그럼 공중에 떠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0보다 큰 부분, 큰 부분을 찾으랬으니까 얘가 뭐 한다고? 항상 승리한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프만 잘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떠올려라. 뭐, 2번. x제곱, o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9번. x제곱 마이너스 5x 15y다 이거 5다 5x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찾는 거거든. 그죠? 맞지? 자, 그럼 이거 완전 제곱 만들면 x 2분의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고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25네 4분의 36이니까 4분의 11이네 플러스 4분의 1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해 x-2분의 5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자 이것이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1은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겠지. 결국 이거는 이제 0보다 커져버리는 거야. 따라서 해가 없다는 얘기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 해가 없다가 답된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됐습니까?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봐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어려운 거는 아니야. 왜? 우리 절대값은 처리할 수 있잖아. 그지? 어떻게 처리하는데?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처리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보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16번에 1번 보자. 16번에 1번 보니까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 X가 뭘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거나,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 나누어가지고 풀면 된다. 라는 얘기죠. 이제 16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에다가 절대값 x-1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요거를 풀어라고 돼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일단 1번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다. 알겠지? 1보다 클 때. 오케이? 자, 왜 기억을 썼냐면, 나중에 이거 확인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 풀고 나서 부등식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되는 걸 확인해 줘야 돼. 그것 때문에 다 틀린다 이거죠. 애들이. 자, 그럼 이제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가 3x 마이너스 3 된다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x에다가 x 마이너스 5 돼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결국엔 이건 뭔데? x가 뭐보다?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죠? 그죠? 어, 큰 거, 그, 작다니까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자. 자, 그럼 이제 기억에 의해. 따라서 기억에 의해 x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 0하고 1 사이에 있는 놈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저 x가 뭐보다 1보다 작을 때 요건 니은이라고 할게. 그죠? 네, 니은이라고 하면 이제 자 이걸 대안 한번 해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지? 그럼 넘겨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지 보니까 2, 3은 6 되네. 그죠? 맞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따라서 x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뭐 해야 된다고? 1보다 작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서 따라서 니은에 의해 얘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는 맞는데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y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그죠?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된다 이 말이지. 맞나? 이 두 개의 합범위라는 거야. 합집합한다고, 합집합. 케이스 분류할 때 합집합한다고. 그러면 합집합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어씨, 여기 있다. 오씨. 지금 나. 네. 아니야. 무거워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치?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그려보세요, 제발.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 1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여기 적지 않게 돼 있는 거.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합집합 찾아내니까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다 넣고 요것도 다 넣으면 되잖아. 그치? 맞나? 집합하면 여기 다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 넣으니까 바로 여기 해가 나온다. 이런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네. 두 개 중에 색채 하나만 됐어도 요쪽에 1이라는 거 이쪽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집합 안에다 1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답이 마이너스 틀린 거 이제 아 맞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뜨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x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됐다. 자,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절대,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2차일 때는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요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거 맞지? 맞나?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뭔데? 1, 3 되니까 마마 된다, 이거지? 그럼 이게 절대값 x-1하고 절대값 x-3이 0보다 작다 된다, 이 말이겠지? 맞습니까? 이제 뭐, x, 절대값 x를 t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결국에는 절대값 x가 어떻게 돼? 범위가. 절대값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 찾고 있는 건 절대값 x의 범위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 x의 범위를 찾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x가 양수일 때는 뭐가 돼? 그대로 나오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가 음수일 때는 뭐가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간단하죠, 그죠? 그럼 3번도 똑같이 풀면 되겠네. 맞지?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거는 케이스 분류하지 않아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기했는데 여기 붙어도 상관없다고. 맞지? 자 온다. 자 1, 2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기했는데 맞나?
그러면 이제 이걸 해는 뭐가 되나? 절대값 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어, 절대값 x가 뭐라고? 1보다. 어, 1보다 크고 나갔다. 그죠? 1보다 크고 나갔다. 또는 절대값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네, 작거나 같다 된단 말이야. 아. 그죠? 맞나? 근데 요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지. 절대값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맞나?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모로. 그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만 해가 된다는 말이지. 결국에 우리가 찾는 x는 뭐가 되겠어?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라고 설명합니다. 요거 푸는 거 알겠나? 절대값 옛날에 푸는 거 다 배웠는데. 네. 어.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답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2차 부동 19. 왜? 거기, 뭐, 밑에, 맨 등호... 마지막 거. 응. 어, 등호배 빠져. 어. 소리? 됐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결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2차 부동식은 일단은 그 x축과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이런 것을 좀 판단해 가지고 그냥 맞나? 두 개냐 한 개냐 아니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우리가 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부동식 2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특별한 거 나올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걸 좀 설명할 건데 일단 볼게. 네 번째 2차 부동식 2. 자, 먼저 2차 부동식의 작성이라고 나와 있어. 첫 번째 거꾸로 가는 거야. 해를 주고 나서 2차 방식 만들어야 되는 거. 이제 옛날 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부동식에서도 이제 해를 주고 나서 2차 부동식에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첫 번째 2차 부동식의 작성. 2차 부동식을 작성해 보자. 자, 첫 번째 x가 알파하고 베타 해가라고 해야 되는데 해가 이것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동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저 그럼 이렇게 나오면 뭐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생긴 게 어떻게 되겠다고? x 마이너스 알파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가 저 사이값 됐으니까 이거 뭐 된다고? 0보다 작다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특별한 거 없죠. 2번 해가 x가 알파보다 크다 또는 x가 베타보다 작다 이고 그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동식을 만들어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는데 이것이 x-알파 x-베타인 거는 똑같은데 뭔데 얘는 크다가 되겠지. 그죠? 맞나? 그럼 결국에는 이 부동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건 뭐 쉽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2번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항상 빠뜨려. 그러니까 일단 애들이 2차 부동식을 보고 만약에 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성립한다고 얘기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판별식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예, 이제 판별식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그쵸? 봐봐. 두 번째
모든 실수. 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배웠으니까 설명하면 요것이 결국에는 절대 부등식 얘기하는 거야. 절대 부등식 배웠니 안 배웠니? 진주쌤한테 배웠잖아. 산술기압 평균, 호시슈바르츠 부등식. 아. 응. 그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그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그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를. 그죠?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따지는 거니까, 아, 절대 부등식 될 조건 따지는 거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봐봐. 일단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 n 0이 아니래 의 판별식 d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d라고 하자. 그럼 첫 번째, 자, 뭘 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자, 이것이 항상 성립. 항상인데. 항상 성립할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죠. 모든 x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가 모든 수란 얘기야.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떠있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d가 음수. 자, 이렇게 된다. 그죠? 맞나? 물어본다 이거. 맞나?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 잘 생각해보자고. 물 한 잔 빨리 올게. 생각해보면 돼. 뭐라고 석현이? 포기한다고? 포기한다고. 아,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와. 그러면 지금까지 했죠? 대박. 저기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큰 거니까 여기 접혀가지고 되는 거지. 그러면 했나? 빨리 하고 있을 거야. 아. 그 등호 그렇지. 등호 들어가는 거 좋아. 자, 등호 들어갔어? 좋아. 등호 들어갔어. 왜냐면 맞아, 접해도 가능하니까. 접해도 항상 성립한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또 있어야 돼. 그래요? 그렇지. 아볼 돼야 돼. 그렇지. 아볼 돼야 되니까 A가 뭐 돼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얘는 생각을 잘 하는데 얘를 생각을 잘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생각해야 돼. 항상 성립하네? 얘 또는 얘. 그럼 얘 또는 얘에 대한 된다는 얘기는 한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아까 앞에서 이제 개념 설명할 때는 뭔데? 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양수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거를 양수라고 두고 이미 풀었거든. 앞에 보시면 개념 설명하는 거 보면 A 양수라고 설명하고 있지 전부 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뭐인 것만 했어. 0이 아니라고 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가 미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A가 모르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또 A가 모르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모르는 상황이면 걔를 결정을 해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맞나? 그러면 0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에서 A가 양수가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맨날 빠뜨려서 쳐 틀리다. 그냥 틀린 것도 아니고 쳐. 쳐. 이 2차 비동식일 때야. 또 이제 또 여기서 함정을 주면 어떤 함정을 또 주냐면은 이 지금 이 문제는 전부 다 x 제곱의 개수를 안 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x 제곱의 개수를 뭐 a-2라든지 뭐 a라든지 a+2라든지 이렇게 모르는 값으로 줄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a 제곱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다 음수라는 걸 따져야 되는 거 맞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뭘 주냐면은 이걸 안 줄 수가 있어. 선생님 지금 이 문제 자체에서 A가 0이 아니라 하고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저 조건을 안 줄 수가 있어. 즉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안 줄 수가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겠노? 부등식이라고만 줄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케이스를 또 분류해야 되지. 뭐 어려워. 그냥 이거 0일 때 2차 부등식일 때 알 때 하면 되니까 0일 때 0이 알 때로 나오면 돼. 매우 간단한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따지는 연습이 계속돼야 돼요. 자, 우리는 아직까지 그 중학교 할 때 심한 문제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중학교에서 최상위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따지는 거 굉장히 많아. 우리 3학년도 1학기밖에 안 했다 이러잖아. 2학년 1학기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따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때 부등식 할 때도 있었거든. 그것도 하거든.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문제 푸는 것도 있으니까 문제를 상세하게 봐야겠지. 이게 2차 부등식이냐? 이게 그냥 부등식이냐? 그제? x제곱의 개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하나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알아들어야 돼. 제로 가르쳐주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것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어떻게 됩니까? D가 0보다 작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를 맞고 됐어? 자,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항상 성립할 조건. 뭔데? A가 양수고 D가 0보다 크다. 이야, 대박. 완전 틀렸어.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럼 항상 밑에 쪽에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그럼 제가 이제 일단 A가 양수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위로 가는 게 생겨서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무슨 생각 없이 대답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D는?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돼? 이 등호가 있는데 0대도 되잖아. 등호가 있다는 것은 0대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가 있어야겠지. 아니, 자, 이렇게 해봐봐. 쌤 그려볼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안 해. 얘가 성립하잖아. 그럼 접해 있는 거잖아. 그럼 D가 0대도 된다는 얘기잖아. 아, 물론 이렇게도 되고. A가 아래로 위로 올라오게 한다고, 이 친구야.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아. 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아래로 올라오게 해야 되면, 아... 위로 올라오게 생각해야 한다고. 위로 올라오는 것만 가능한 거지. 아래로 올라오는 그래프를 니 아무리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네. 1층까지 그려도 언젠가는 올라와. 네. 6층까지. 네. 올라오면, 알겠어? 네. 지하 1층까지도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네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것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렇게 설명해. 다음 시간 복태골 통해. 니다 왕해나. 지 다시 시작되었다 볼 때는
행복했지 그동안. 어? 즐거웠지 잠깐. 아 근데 이번 시험을 계기로 열심히 하기로 했어. 진짜 진짜 진짜.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A가 영어 잘 가야 돼. 어, 그렇지. A가 영어 잘 가야 돼. 영어 잘 하시려면, 이게 되려면은 위로 올라가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A가 영어 잘 가야 돼. 그 다음에 D는? 영보다 잘 가야 돼. 맞지? 지금 여기 항상 성립할 거는 D가 영보다 작거나 아니면 D가 영보다 작거나 왔다까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X축과 뭐 이 특별한 경우니까 해가 모든 실수인 거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이 한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주면 그래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본다. 자 17번, 이제 17번 17, 18, 19, 20 4개, 5, 6, 7, 8, 9개 9, 10, 11개 11개만 풀면 집에 가겠네. 20분 동안? 네, 금방 해. 그럼 한 문제도 2분 쓰면, 아, 2분 추가될 수 있겠네. 자, 오케이. 이제 17번. 잘 들어라. 개념만 알면 쉽다. 자, 이거는 뭐야? A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의 해가 어떻게 된다고? X가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치, 봐라. 크다 돼 있는데, 지금 사이값 돼 있잖아. 네. 그럼 A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나눠서 바꿨단 얘기잖아. 얘가 양수 돼 있는데, 해가 사이값 돼 있다고. 어? 네. 그럼 이 A가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A가 음수라서 양변에다 곱해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 친구야. 저 친구 좀 이해 안 되는 친구 한 명 있다. 괜찮아. 바보 표정이 그 바보 표정.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자, 광현아, 만약에 A가 양수라면 해가 어떻게 나왔겠어?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가 나왔겠지? 근데 해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A가 양수라는 얘기가 돼, 안 돼? 아, 이해 안 돼, 이거? 아니, X가. X제곱이겠어. A. 그니까 A가 X가 아니 그니까 A가 양수일 때는 A가 양수라면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거 풀면 해가 어떻게 나와 대략적으로 근데 알파하고 베타로 치면 알파랑 베타 알파보다 크고 그래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나와야 된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지금 이걸 해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양수라는 얘기가 돼 안 돼? 어? 그거 안 된다 이거 그럼 A가 양수가 아니면 뭐겠어? 그래 음수라고 찐따야. 아니 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저거 저것도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알파 베타 사이. 간다지네. 우리가 뭐 뭐야? 이게 크다도 있으면 뭐 또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 크다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 아 잠시만. 크다는데 제가 사이값 나왔잖아. 그럼 얘가 이게 작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 작다가 되려면 아 작다 하면 뭐 말이야. 선생님 설명이 병신 같았어? 아니, 자, 천천히 가보자고. 자, A가 양수라면, 자, A가 양수야. 이면 해가 어떻게 나와? 해가 X가 뭐보다 크다, 또는 X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이렇게 나오잖아, 해가, 이거. 근데 지금 해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양수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잖아, 이 새끼야! 그건 뭐 된다는 얘기야, 임마! 음수라고, 2차 부동식이니까, 이 새끼야. 아! 핵박치네, 진짜! 밖에 다 내리는 거 아니야? 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진짜, 이거. 맞지? 와! 문 살짝 깨놔놓고. 자, 천천히. 봐봐. 광현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A가 양수야, 음수야? 아, 음수라고. 알겠지? 자, 이것이 무로. A는 음수이고. 그죠? 맞나? A가 음수이고, AX 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B는,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A에다가 X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자, 곰이 전개 갖고 비교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 ax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x, 2분의 1x, 3분의 1x니까 6분의 2x, 6분의 3x다 이거. 6분의 5x다 이거, 그치? 마이너스 6분의 5x잖아. 네. 이거 이해되나, 그냥? 아, 확실하고 싶어가지고. 자, 플러스 뭐가 되는데? 6분의 1이잖아. 이거 이해되나? 아, 모르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a. a 빠졌다. 미안. 맞죠? 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6분의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a는 5 되는 거고 6분의 1a는 b 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됐지?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6 된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네. 이해되니? 에이가 음수인거 사용 안했잖아 지금 그냥. 사용 안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알 수가 있는거지 그죠? 아 사용 안했지만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갖다 항상 써줘야 된다. 됐니? 네. 자 그 다음 18번. 아 일부러 시간 끌려고 하지. 아 니 때문에 2분 안에 못 풀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또 물어보자. 그럼 18번에는 A가 양수야 음수야? 18번 A 양수야, 음수야? 어, 니다, 임마. 18번에 A가 양수냐, 음수냐고. 그 해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나왔으니까. 음수. 그렇지. A가 음수다, 그치? 맞나? 네. 크다고 돼 있는데 해가 사이 값 나왔으니까 A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어. 풀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18번 볼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이므로 아까 얘기했지만 a가 뭐가 된다고? 음수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돼 반드시 요거는 그치?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 a에다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죠? 정리하면 이것이 ax 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b a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되나? b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2 a 된다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 구하랬어. a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 이거 해를 구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이거 갖다 대입하는 거. ABC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으니까. 자,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갖다 놓으면 양변 나눌 수 있다. 이거, 그죠? 맞나? 그래서 대입하는 거라고. 그죠? 여기에 b는 마이너스 a, c는 마이너스 12a 대입하죠. 자, 그럼 이것이 ax 제곱, 뭔데? 플러스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맞나?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양변에다가 뭐 나눠야 되나? A. A 나눠야 되지. 그럼 A 양수야, 음수야? 나눠야지. 부등식이니까 항상 생각이 난다, 이거. A 양수야, 음수야? 음수. A 음수라고 나와 있잖아. 만들어 놨잖아. 그지? 맞나? 그럼 여기서 A가 음수이므로. 그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크다 해서. 그죠? 맞나?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하면 3, 4, 12가 그러면 x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3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됐니? 207회 물론 더 똑똑한 사람들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 마이너스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요거 이꼴 0의 해하고 요거 이꼴 0의 해가 뭐만 차이나는 거고 부호만 바뀐 차이 나겠지. 그죠? 그래갖고 갖다 대입해비면 되게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지. 바로 풀리지. 쌩 같은 사람은 3초 만에 푸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207회.
그 이해 못해도 돼. 강현아 이해하려 하지마. 강훈이 너 이해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친구야 이해하려고 했지 방금이. 이해하려 하지마. 방금 너 이해하지마. 위험하다 상상이. 그 항도 5분 이상 걸린다. 19회 19번 예제 19번 물어내는 내용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해야 되네. 2차 부등식 맞지? 예제 19번 2차 부등식. 이 2차 부등식이란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 k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이것이 모든 실수 x에서 대해 항상 성립함으로. 맞지? 네, 항상 성립함으로 K가 뭐 대한다고? 지금 작거나 같다잖아, 광현아? 네. 작거나 같다잖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광현이만 이해시키면 다 이해한 거다, 그죠? 니를 이해시키겠다라는 수업에. 파이팅! 자, 연보다 작거나 같다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자, 일단 뭐 해야 되나? K가, 그렇지. K가? 작거나 같다다, 이거. 아보리야, 위보리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옆에 아보리나니까 다 하고 있네. 도라에몽아. 생각하라고! A가. 위로 볼록해야 되는지,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지 생각하라고. 작거나 같다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그렇지. 그럼 위볼이 아래 볼록이야, 그게. 그럼 위볼이면 K가 양수야, 음수야? 그래! 와, 되게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얘가 2차 부등식이라서 이거는 바로 따지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됐다 그제? K가 음수 됐고 그 다음 이거 이 권력이 판별식을 D라 할 때 그제? D가 어떻게 되는데? 응. D가 0보다 그거 그건 같다. 그니까 쟤는 지금 뭘 배운 거야? 잠깐만. 이거 뭘 배운 거야 넌 지금? 아니 생각이 안 돼? 야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프 생각하라고 새끼야. 이렇게 된다고. 아 그럼 이렇게 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점이 몇 겠는데 한 군데거나 아니면 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아니야. 그럼 d가 뭔데? 아니 지금 앞에 설명할 때 하나도 없다. d가 0보다 큰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오! 저 화가 난다.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대한다. 이 말이 되죠. 맞나? 근데 원래 이제 D는 설명해야 한다.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서술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안 적어야 된다. 서술할 때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KX제곱 플러스 2K, 이미 적었네. 적죠. 요거를 임으로라고 적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가 적을게.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거 먼저 적어야 되는데 D는 KX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4분의 1 이꼴 0의 판별식. 원래 앞에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빠뜨려서 또 적을게. D가 이렇게 된다. 하나.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데 D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k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봅니다. 정리. 그죠? 4k 제곱. 그 다음 여기가 뭔데? 플러스 4k.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뭐가 되는 k가? 맞나? 아,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k 제곱. 4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 뭐대로 1, 4, 1, 1, 4, 4, 4, 1. 그죠?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이것이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4k 플러스 1.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예. 따라서 k의 범위가 뭐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맞나? 자, 그럼 정수 k 값 구했으니까, 따라서 정수 k 값은, 이제, 이게 된다, 이제.
둘 다 해야 되거든. 봐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D가 지금 0보다 작고 하트를 이거보다 하지? 그러면은 이제 K가 0보다 작고. 봐. K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공통 범위. 조집하게 하는 거다, 이제? 맞나? 공통 범위로 가면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나갔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공통 범위 그대로다, 이제? 맞나? 따라서 점수 K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없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20번. 2차 부동식이 항상 선인 발적과 2라고 나와있다죠? 너 얘랑 배웠지? 자, 이제 20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A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여기 항상 성립해야 되는 문제네, 일단은. 그죠? 자, 항상 성립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게 있어, 없어? 찾아봐. 뭐가 있어, 없어? 2차 부동식이야? 2차 부동식이 아니지. 그치, 그게 나와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2차 부동식인지 아닌지를. 2차 부동식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X제곱의 계수 따지고 한 번씩 따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X의 제곱의 계수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그죠? 맞나? 그래서 첫 번째. 맞나? 2차 부동식이 아닐 때니까 A 플러스 2가 뭘 때? 0일 때. 따지는 거야. 항상 안, 이거 안 따져. 그러니까 답이 하나 차이 나서 틀린 거야, 항상.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 빠뜨렸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틀린 거다. 자, A 플러스 2가 0일 때를 따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0 곱하기 X 제곱 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0 곱하기 X 되지? 플러스 4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가 되노? 4가 없어지니까 4가 0보다 크다 된다. 이거 맞지? 맞나? 그럼 X의 값은 뭐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나 안 하나? 성립한다. 맞지? 그럼 이거는 뭐 대가? 모든 수가? 모든 실수가 된다. 이 말이겠지. 맞나? 이게 되지. 자, 이것이 무로? 힘으로, 항상 성립한다.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한다. 라고 설명해주면 돼. 됐니? 이렇게 해. 두 번째. A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는 0의 판별식을 D라 하죠. 그죠? 기억이 적게. 기억 2.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해 항상 성립함으로 으로 A 플러스 2가 뭐 돼야 되니 얘들아? 얘들아 아니다. 광현아. 네. A 플러스 2 뭐 돼야 되니?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2차 부동식인 거 찾았어? 양수야 함수야? 그래프 생각해. 그렇지. 아니 이거를 보자마자 항상 성립하면 그래프 이렇게 떼어나라고 임마. 그 이게 설명 이거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A 플러스 2 뭐 된다고? 양수. 그 다음 판별식 D 뭐 돼야 돼? 음수. 된다. 등호 안 들어간다, 그지? 맞나? 접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판별식 D를 여기서 이제 풀면 되겠죠? 4분의 D. 4분의 D가 A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AC니까 4에다가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되거든. 또 A 플러스 2로 묶어진다.
이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 되네. 맞나?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 범위를 구하면 A가 마이너스 2하고 2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바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뭔데? 이거는 합집합하는 거다, 1번하고 2번은. 맞지? 이것도 돼도 되고 이것도 돼도 되는 거니까, 그죠? 맞나? 공통으로 될 필요 없는 거다,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 되는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등호를 빠뜨리죠. 저걸 안 해봐서. 1번을 안 해보면 등호가 없어지는 거야. 1번을 안 해보면 그냥 이것만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답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번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들도 또 틀리는 거야. 정말 황당하더라. 물론 선생님 반은 틀리지 않겠지. 죽여버리니까, 그냥. 진짜, 이번에는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 네. 왜? A 플러스 2가 0으로 1 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적어줄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된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려고 해. 됐나? 마이너스 2 돼도 되고, 그 다음에 2 돼도 된다. 얘기야. 저거 돼도 되니까, 두 개 합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지. 마이너스 1 넣어줄 수 있다니.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김광현 때문에 다 못했다. 맞지, 강현아? 한 문제 2분만 씩 풀면 다 할 수 있었는데. 곡태 범위부터 적을게. 207까지. 197부터. 207까지. 숙제는 마찬가지고 200까지. 207까지. 요거는 괜찮지. 잘 있습니다. 제때제때 잘하자, 진짜. 행방하지 말고 나중에. 나중에 홍보하면서 내한테 와가지고 울고 불고 선생님 때문에 대학 못 갔다 얘기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대학 못 가면 그때 내가 책임질게. 알겠지? 지금 센이 어디까지 돼있나? 고등식까지 돼있나 이거? 116까지 돼있는 것 같은데. 124부터 124부터 128까지. 120까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와서 누구를 찾으면 되냐 하면은, 최명 선수를 찾아라. 나는 없었어요. 내가 옥동만 있다, 아니? 최명 선수 알아? 겁나 그걸 잘 못했어. 족발 잘 먹겠습니다. 아, 이차함수를 쳐야 돼. 폭이 큰 이차함수를 쳐야 돼. 저키 되게 크고, 되게 공각 부위로 잘 나가.